한 여학생이 뽀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답변은? 그냥 갑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사귀는 건 안 사귀는 거랑 똑같다고 느꼈었어요. 이게 사귀는 건가? 진짜 사랑은 아직 못 해봤어요. 한 6시까지 촬영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다. 비즈니스 관계야, 비즈니스 관계. 아우, 봐봐. 그러네, 봐봐세요. 저한테 안 오면 여자한테 가잖아요. 이게 남자의 형식이에요. 이건 무단 사랑이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는 결혼하기 싫어요. Chen from Israel asked this. If you were a girl, which member would you date and why? We haven't really heard from Jungkook. So, Jungkook? 네? 누구랑 사귀실래요? 오늘 말씀 제일 없으면 제일 없으세요. 저는 진영. 겹치는 멤버는 없네요. 그러게요. 어, so Jungkook says that he would choose Jin. 정국 씨의 마음, 나는 멤버 중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 요거 좀 아하, 우리 진 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떤 비밀이었냐면요, 안경을 쓰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 아 이거 자 정말로 정말로 어 허석영은 자 석진이 형보다 못생겼어요. 야, 게임을 시작하자고. 네. 이거 진이 형 잘 생겨나. 아니야. 네, 제가 그 팀의 마탱입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네. 제일 막둥이가 있습니다. 막둥이가 있습니까? 네, 진이라고. 네. 그 친구가 어깨가 굉장히 넓은데 잘생기고 잘생기고요? 네. 네. 그 친구가 굉장히 면도기를 쓰는 걸 싫어하는데 아 제가 몰래 네. 쓴 적이 있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는 그냥 어떤 밥 빵 과자 진이 형 먹을까? 말 왜 먹으래? 아니 음식 들어갔는데 음식 메뉴들만 나열하면서 나를 왜 넣어보냐고. 진영한테는 그럼 난너를 사랑해 불러야지. 진영 복근 먹겠습니다. 거기서 탄 냄새인가? 네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타는 냄새. 아이씨. 아 왜 이렇게 됐어 너? 진영 때문이야. 아 왜 이렇게 됐어? 그런 거 좀 보고 배우지 말라고 했잖아 형이. 곤란하다. 아니에요. 근데 입술 두꺼운 사람이 되게 매력이라 그랬어요. 자. 감독님! 가위바위보! 저희 진영 걸게요. 저희 진영 걸게요. 카메라 감독님하고 작가님 한 분만 붙여주세요. 몇 킬로예요? 완전 오랜만. 저 어떻게 가자. 야! 근데 왜 나야? 오케이, 정국아. 쓸쓸하다. 저 형 쓸쓸해. 안녕! 이게 없어졌다고 왜 이렇게 훈전하냐. 저는 진영을 대... 아니, 진 물건이 아니구나. M is for... Moon! Sugar. Moon, 진, Moon! 그냥 아이템 이름 김석진 하자! 김석진. 짠! 하면서 하면 다 죽고만. 정답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정우 씨 뭐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Love you, 빵짱! 진 love you, 진 love you! 어? 나야. 얘 머리 짜리 이만했어. 티아모. 어? 아 진영. 네. World Wide Handsome Happy Birthday. 울고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진영이랑 싸움을 못 했어. 어허. 진영이랑 바지 가지고 다툼을 했어. 어디 바지 제 거 같은데. 나도 있었어. 이러면서 평소에 꿈에 이런 거 안 나오네. 하도 같이 있다. 이 친구가 우리 팀에서 가장 잘생겼지? 라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자, 셋, 둘, 하나. 누구죠? 어? 진은 두 표, 세 표인가요, 진이? 세 표!
네프예요 진이? 와. 잠깐만 정국 씨가 막내죠? 네. 막내는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 진영이 더 잘생겼기 때문에요. 아. 우리 부럽지 않게. 그래. 우리 하나 둘 셋 슝. 아 귀여워. 야 바, 아 정국 씨 잘생겼네. 하나 둘 셋 빵. 자 인정이자 인정하자. 어, 인정. 인정. 한번 외모순이 2위부터 말할게요. 2위부터 야 위. 어 그렇죠. 외모순. 야 맞아. 아자 이거. 예. 아직도 넌 나오지 않아. 출발. 아. 여기 정국. 예.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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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 정국이 뒤에 들어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1위. 야, 지민아, 이럴 때 1위 한번 해야 된다. 이거 지민이가 1위 해도 좀 가슴 아플 것 같아. 1위 해도 기분 나쁜 1위 하면 또 가슴 아플 것 같은데. 그럼 진영 1위 하자. 오늘 야, 내가 저 뽑아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서 뽑아주지. 야, 너와 변함 없는 거야? 야, 너 얼굴 인식을 안 해주냐? 형 너무 잘생겨서 조각 같아서 너무 조 아, 이게 진영 멋있었다고요? 나이가 들어왔다. 오, 이렇게 막 비싼 애들 있다니까. 오, 너도 해봐. 야, 우리 진영 잘생겼는데. 이야, 이. 진영 잘생기긴 한데. 아, 진영 잘생겼지. 완벽한 무대를 위해. 끝나요. 진영 잘생겼어요. 진영 형은 항상 잘생겼죠. 야, 내가 진영만큼이나 잘생겼습니다. 얼굴에 기름이. 기름이라 생각하고 물광이라 생각해. 아, 막 들이부었네 기름을. 내가 만약에 진영으로 왔으면 헤더헤드. 지금도 헤더헤드. 아, 진영 선생 이걸 안 했는데. 진영이 뽀뽀니 아스타치 요즘에 치즈 메이크업 하고 신 제품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진영 선생님 조준점 여기입니다. 아 그만 만져! 아 그만 만져! 이제는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면 좋겠네. 와 천국이 따라온 거 승기의 캠 왜 나오지 않지? 아, 나는 진이다. 어깨가 굉장히 얇지. 입술이 참 두껍구나. 진영 흑돼지 역시 제 얼굴. 예. 어때요 이 흑남의 얼굴? 별론 것 같습니다. 이게 쌩얼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저 몸 보이십니까? 되게 바로, 되게 바로. 아, 되게 부끄럽구나. 예? 보여줘. 아니, 되게 부끄럽네. 예, 주세요! 잠깐 봐. 예, 보여주세요, 진영.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드라큘라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 진짜 못생겼네요. 코를 만져도 깨지 않고 턱을 만져도 깨지 않고 입을 만져도 깨지 않고 찌찌를 만져도 깨지 않고
미윤 형? 미윤 형? 요즘 진영 그렇게 알미워요? 진영이 그렇게 알미워. 맨날 장난쳐 맨날. 아아 쉽게 시작하던 기계는 아니 물에 빠뜨리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빼놨어요 이거 렌즈. 안심하여. 아 아니 때릴 거면 왜 흔들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태훈이가 옛날부터 이제 그려오던 캐릭터인데. 맞아요. 나도 2년 전부터 그렸는데 왜 몰라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네, 네. 아주 모델이라 말만 안 했을 거. 미안해. 형들 또 땀 터져가지고 땀 닦아달라고 할 거면 이번에 봤는데 저기 여기 쿠키 아니야? 약간 오글쌤 맞은 것 같은 느낌. 뭐 자고 있는데 형이 너가 형 때리고 나간 거 아니지? 아니라면 형 없는 동안 기분이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 바람직한 동생이네요. 그럼 위해서 박수 세 번만 칩시다. 정국익 씨가 한번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귀가 뜨거운 것 같아요. 제 룸메이트가 분홍색을 좋아하니? 아예? 분홍색 핑크 몬스터요? 네. 여기가 머리 되게 예쁘게 됐네. 잘했어. 야 왜 핑크색을 썼냐? 너 요즘 핑크에 꽂혔나 보다. 내 잠옷이 핑크색이었어. 오 쿠키 쿠키. 우선 밑에 바로 눈이 있고 바로 코가 들어가고 또 눈이 들어가고 이건 여기. 왜 핑크티 입고 가지고 핑크티 없어? 핑크티가 없어요. 아 내가 빌려줄 거야. 형이 하나 사줄까? 아니요 누가? 아니요 아니요. 형 이번에 다가오는 생일날 핑크색 티셔츠 사주면 입고 다닐 거야? 예? 사춘기라니! 아! 사춘기! 아니 우리 그룹에 어떻게 정국이 빼고 다 성인이라는 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저도 그럼 빨리 성인. 역장이 아세요? 근데 저 빨리 성인 되고 싶어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미지가 선은한 이미지를 원하셔서 금지입니다. 아, 제가 좀 더 나이를 먹고 진정한 근육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대는 일단 운전을 못해. 네. 20대가 되면 운전을. 네. 형은 운전을 한단 말이야. 네. 부럽지? 네, 부럽네요. 왜? 네, 알겠습니다. 뭐 성인이 되면 뭐 뭘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뭐 로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네. 자, 말을 해 뭐야?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의 어떤 소감을? 형이 한번 해줘. 인사부터 하고. 둘, 셋,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전국 입학식도 지켜봤는데 이렇게 졸업식까지 지켜볼 줄 몰랐네요. 우리 전국이 정말 3년 동안 잘 커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전국이 형이 졸업식 가졌으니까 너도 내 졸업식 와야 돼. 그쵸? 가야죠. 대학교 졸업식인가요? 네. 이쪽은 고등학교 졸업식, 전 대학교 졸업식. 가야죠. 네, 정국이 졸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어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이다. 일상생활 자체가 귀엽죠, 형. 이 친구는 나이가 귀엽습니다. 이게 제일 무시할 수 없는 귀여움입니다. 저는 평생 가질 수 없는 귀여움이에요. 이 친구보다 항상 5년 앞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영 촬영을 많이 찍어보고 되게 잘 나온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정국이는 정국이도 뭔가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뭐 이지방 진영이 야 이지방 정국이 참참참참참참참. 근데 원래부터 이 둘이는 데꼬를 생각 없었어요.
오. 원래 그 진영은 너리 간 거야. 완전 이겼는데 종국이가 같이 가자 해서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심지어 더 웃긴 게 나는 안 올 수도 있었었어요. 근데 아, 이제 멤버들 딱 가니까 안 오냐 아니면은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느냐 그거였는데 날 데리고 왔지. 진영을 데리고 왔지. 자 지금 캠 찍어 왔습니다. 빨리 모스크바에 온. 뭘 좀 표현해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모스크바에 오자마자. 아.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형! 형 지금 여기 러시아까지 와서 지금 모스크바예요. 들어와서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 운동이에요 그러면? 아니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유럽 엑서사이즈 모스크바. 여기 지금 정국 씨도 운동하고 있어요? 아니 저 운동 안 하죠. 이야. 떠봤는데 아 안 걸리네. 운동할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저 짐도 있다는데 짐 가서 하시죠. 짐이요? 갈 거예요. 네, 헬스 갈 거예요? 그 카페 있잖아요. 그래. 네. 그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쵸? 그래서 정국이가 자꾸 우리 방에 와서 자길래 네. 형이 카펫을 뺐어요. 네, 치워버렸죠. 네. 누우면 네. 아, 그 다른 형들의 방에 침대가 아른아른거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만간 아, 제 방에는 침대도 좀 갖다 뺄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서 자려고요? 한 침대요. 아 좋네요. 자 오뎅이랑 어묵이랑 손잡고 같이 자겠습니다. 아 정국아 여기 부축해줄게. 아무래도 병원 가자 정국아. 그래, 그러면 내 방에라도 와라. 내 방에라도 와라. 형이랑 병원 가자. 진영, 너. 저 형님 들어갈 거야. 얼굴아? 어디? 진짜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정국이가 걸리면 그걸 지금 이제 진영한테. 괜찮다. 그, 잠깐만. 정국이 여기 참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진상해요. 뺀맛 빼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가 않아. 야, 후기사 성공! 아, 설탕을 찾았어. 설탕. 예스! 예스, 맨! 오! 형을 생각해보면 황금식. 밥의 맛을 결정하는 건 참기름이야. 밥의 맛을 결정하는 건 뭐다? 참기름이다. 그렇지. 어? 아니 그 전에도 괜찮았다니까? 어? 맛이 나왔어. 참기름 넣나? 어. 참기름? 어. 괜찮다. 지금 그거 가져와도 되겠다고 하길래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야채를 썰으래요. 잠깐만요. 영상 어떻게 되나? 어 그래? 가서 프라이팬.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3분 더 남았어요. 이거 벌칙 아니죠? 이거 진짜 몰라. 아니 몰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거 내가 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나 진짜 요리 크게 진짜 못하는데. 가슴 점. 응? 익힌 다음에 한 번 더 돌리고 익힌 다음에 한 번 더 돌리고 익히면은 이쁘게 나오거든. 자 10초 동안 설명해주세요 빨리. 그 다음에 끝나면은 그 이렇게 알아서 너가 그 도마에 올려놓은 다음에 칼로 이쁘게 자른 다음에 그 케첩으로 이렇게 촥 해가지고 알지? 플레이팅 쫙 해가지고 소금간이랑 오케이 끝! 2점! 좋아 좋아 2점 2점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음하기 어렵네요. 32점 좋아. 형 그건 다 깠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팔꿈치를 더 살려야지. 형 한번 보여줘. 어? 한번 보여줘. 정국이 할 줄 알지. 그렇지 저거지. 그냥 형이 만든 파스타가 진짜 제일 맛있는 거. 형 언제 스테이크 라장이야. 와 맛있다.
제일 많은 파트 이렇게 둘이가 요리 그 사업하면 인기 많아요. 할 만한 혹시 다른 팀장님 있나요? JK군이 또 엄청나. 그래서 정국이가 또 요리를 좀 하죠. 형, 우리 저 연습생 때 형한테 마탕 해줬었잖아요. 그때. 아, 그러네. 아, 이래야 비늘이 잘 벗겨지네. 제가? 유튜브 나와. 저랑 RM은 3일 정도가 지나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구석에서 열심히 하고 호비나 지민이나 정국이나 비가 와서 뭐 이건 이런 동작이다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거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형들 잘하고 있어요. 고맙다. 이런 거에 뭔가 소화할 사람은 잘 소화할 사람은 진영이 제일인 것 같아요. 메인보컬 자리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남자 노래 불러. 마지막 계단이 너무 좁은데 이거 못 바꾸겠죠? 떨어져도 괜찮은데 받아주세요. 형이 그거 노래 부를 때 향기증만 안 하면 돼요. 불장 좋아. 아시 형 물 받아서 물 받는 거. 네, 언젠가는 자책 했었을 거예요. 제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언젠가는 자책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개를 줬습니다. 자, 주문 하자. 우와! 우와! 봐줬다. 저는 여러 가지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랑이 있다. 아, 그냥 이런 거 아닌가요? 제 이거 자꾸 하면 돼요, 이거? 진! 제 자신 있는 노래. 제 자신 있는 노래? 제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제 기대되는 무대가 있는데 우리 보컬들끼리 하는 아웃트로 있는데 거기 이 2절 가사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인이는요 정말 이 뒷모습만 봐도 듬직하기 때문에 제가 어딜 가든 두려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항상 옆에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씩 때릴 거잖아요. 물로 적당 한마디 해주시죠. 맏형은 역시 우리 막내가 가져야죠. 물 좀만 정말 기다려봐. 아니 좀만 더. 됐어. 오케이, 내가 좀 벌어줄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요새 복싱하지 않냐? 복싱하는 자세를 풀어줘. 피치! 진영! 지금처럼 늘 복싱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잘 간다! 형, 진영한테 손키스 했는데 봤어요? 봤어, 우리. 봤어. 정확히 날 보면서 했다고 내가 호비한테 말해줬어. 오케이, 잘했어. 이거 이 김석진은 뭔가요? 아니 내가 거기 왜 등장해?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그랬어 이거? 너냐? 아니요. 누구야? 네, 다음 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에 제가 좀 정말 특별한 분이랑 같이 엔딩을
오. 네. 누구죠? 아메이드. 아 이거 아주 안 돼요. 아 말하면 안 돼요. 네. 혹시 전가요? 조용히 하세요. 아 근데 진짜 이분들 정말 네. 큰일 날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아 뭐, 뭔가요? 아 먼저 바로 알겠습니다. 저 혹시? 뭔데요 뭔데? 말해 너 입으로 말하게 해줄게요. 저 혹시 뭔데 여러분? 네. 설마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사랑이 싫다가도 내 눈앞에 있으면 나 연애하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사랑하고 싶게 돼 흥덩 어 대박